어떻게 좀 오래 살다 보면 별의별 걸다 보게 돼요. 나이가 들면은 좋은 점이, 좋은 점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 아무래도 세상을 보는 관점이 조금은 달라지게 되는데,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한 30년쯤 전인가요? 일본의 소니라든가 혹은 파나소닉 그런 이 파나소닉이라든가 뭐또뭐 히타치, 산요 요런 걸 요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연식이 있는 분들은 좀 들어보셨겠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요런 일본의 전자회사들 이름 들으면은 뭐좀 생소할 거예요. 도시바도 있네. 도시바. 요런 기업들이 스트레스네요. 근데 대략 30년쯤 전일 겁니다. 30년 전. 네. 삼성이, 한국의 삼성이 일본의 소니를 곧 추월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사람들 10명 중에서 9명 한국이에요. 한국의 10명 중에 9명.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어떻게 삼성이 무려 일본의 소니식을이나 추월을 한다는 게 그게 가능이나 하겠느냐고 라고 했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는 분들은 아주 아주 임진왜란이라든가 뭐 병자호란 다 겪은 사람들은 이런 스토리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삼성이 소니를 추월한 것이 아니라 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모든 전자회사들의 시가총액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시가총액이 높아지고, 이 모든 전자회사들의 매출액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매출을 올리게 되고, 불과 한 10년, 그러니까 30년 기준으로 해서 5년, 10년 사이에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경천동지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무슨 뭐, 바뀌었어요? 이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일본 전자회사들은 도대체 행방불명이죠.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으니 이렇게 시대가 바뀝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입니까? 한국이 한 10년쯤 전에, 이거 이 얘기는 30년 전 얘기입니다. 전 얘기고. 그리고 대략 한 10년, 15년쯤 전에 한국이 어쩌면 곧 일본보다 잘 살게 될 것이다. 잘 살게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 얘기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10명 중에서 9명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고. 어떻게 한국이 일본보다 일본의 생활, 일본이 얼마나 잘 사는데 일본보다도 더잘 산단 말이냐라고 했었죠. 그랬는데 실제로 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PPP 기준으로 보면은 코리아, 재팬 이미 일본을 넘어선 지가 꽤 됐죠. 지금 또 다시 역전됐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트렌드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2000몇 년도인가요? 2018년도 경, 2018년 경, 그 전이네요. 2017년 경에 이미 한국이 PPP죠. 실질 구매력, Purchasing Power Parity, 실질 구매력, GDP는 종류가 명목 GDP가 있고 실질 GDP가 있어요. 명목 GDP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그냥 화폐 단위, 액면 금액만 따지는 것이고, 실질은 실제 그 돈으로 그 나라에서 살수 있는 재화와 용역의 양, 종류와 양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Purchasing Power Parity로 따지면 이미 넘었었죠.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보다 더잘 사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됐어요. 보다시피 사우스 코리아가 43,426불, 일본은 42,000 얼마. 일본보다 한국이 더잘 산단 말이에요, 지금. 요렇게 될 거라고, 요런 날이 올 거라는 것을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10년 전만 하더라도, 전만 해도 상상 불가.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전혀 정말 그게 과연 가능할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까 싶은 것들을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곧잘 이제 목격을 하게 돼요. 제가 왜이 얘기를 하느냐니까 제가 장담하는 건데 앞으로 10년, 길어야 10년 이내에 미국보다 중국이 더잘 살게 됩니다.
안 믿기겠죠. 지나간 사람들 100명을 붙잡고 조만간 중국이 중국인의 평균 생활 수준이 미국인의 평균 수준보다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100명 중에 99명, 아니죠. 100명 중에 100명이 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100%까지는 아니고 제가 99.9%의 어떤 그걸 뭐라 그러죠?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큰 그림을 굉장히 잘 맞춥니다. 굉장히 잘 맞춰요. 저는 제압그림을 좀 잘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큰 그림, 어떤 시대적인 변환, 세계사적 변환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라든가 특정 사건이 가지고 있는 세계사적인 의미라든가 그런 것들은 정말 잘 파악을 해요. 특이하죠.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자, 어쨌거나 미국보다 잘 살게 될 거라고 저는 나름 확신하는데 그냥 그렇게 뭐 아무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근거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가 GDP예요. GDP.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쭉 있는데 첫 번째부터 얘기를 해보죠. GDP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GDP를 비교하면 아마 한 5배 정도 차이 날 거예요. 그래서 USA하고 차이나 2023년 정도 볼까요? 보면 어디 있나요? 이게 이 정도 되나요? 여기 보시면은 차이나가 있는지 봅시다. 여기는 차이나의 GDP는 나와 있는데 미국은 안 나와 있네요. 그죠? Parity with US 말고 미국과 차이나가 서로 비교되는 부분 요게 비슷하겠네요. 차이나 Annual Economic Report 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60년, 10년 요것도 정확하게 두 나라, 미국과 딱 두 개만 찍어서 얘기하는 거 볼까요? 요거는 국가 전체의 GDP입니다. GDP per capita로 보죠. 1인당 GDP. 2015년, 2020년 요것도 per capita GDP, US 달러. 그래서 US와 차이나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중국이고 USA이고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니까 도대체 그림을 알 수가 없네. 오른쪽이 USA, 왼쪽이 중국. 그래서 중국이 2020년 기준으로 4,600. 그리고 USA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되나요? 35만 5천? 대충 이렇게 되나요? 이것도 좀 깔끔하지 않고 이걸 볼까요? US가 어디 있나요? 차이나는 여기 있습니다. 13.72 유리피언 GDP per capita 맞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13.72 이거 사우전드예요. 그러니까 13,720이 되겠네. 그죠? 0000 그 13,000 되겠죠. 그리고 USA가 80.03 이게 그나마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명목 GDP로 따지면 7분의 1 정도 되겠네요. 6분의 1. 6분의 1 되겠네요. 368.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언제냐니까 연도가 몇 년도인가 볼까요? 아쉽게도 연도가 안 나와있습니다. IMF에서 한 거예요. 클릭을 해서 한번 보죠. 몇 년도인지.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연도가 이게 언제를 기준으로 이 데이터가 나왔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있어요. 2023년 8월 23일 날 수정된 거니까 이 GDP는 2022년 GDP쯤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2022년 시간 좀 걸렸네. 2022년 기준으로 해서 미국 대 중국 1인당 GDP입니다. 1인당 GDP per capita. 그러니까 6대 1. 중국이 표면적으로 명목상으로는 6배를 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것을 다시 PPP로 한번 보자는 거죠.
PPP는 실질 구매력 기준입니다. 명목 GDP가 아니라 실제 그 돈으로 미국에서 살 수 있는 금액, 그죠? 그리고 PPP 캐피탈, 요것도 GDP 퍼 캐피탈이고 PPP 여기 위키피디아 나와 있네. 여기서 사인해 볼까요? 사인아. 사인아가 23,000 얼마예요? 그죠? 23,000 얼마이고 US가 맨웨이에서는 아니겠지만 상위권에 있겠죠, 아무래도. 상위권 등수로 따지면 1, 2, 3, 4 쭉 내려와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어디쯤 있나요? 아, 여기 있군요. 8만. 그러니까 GDP, PPP로 따지면 400 아니고 3.5대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PPP로 따지니까 실질 구매력으로 따지면 현재 미국 대 중국, 대 중국은 3.5대 1. 이게 조금 더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보다 3배 반 정도 잘 산다는 거죠, PPP. 그런데 이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무슨 문제가 있느냐니까. 실질 구매력을 따지긴 합니다만은 실질 구매력에서 실질 구매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좀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뭐냐니까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이 경제학과 교수들이 공부를 워낙 안 하고 있어가지고 이 양반들이 이런 거 GDP나 PPP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GDP는 전혀 의미가 없는 숫자이고 그리고 PPP는 그 GDP보다는 많이 나아요. 그러니까 GDP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우리 집에 불이 났다. 그러면은 GDP가 올라갑니다. 국가 GDP가 올라가요. 교통사고가 나도, 화산이 터져도, 그죠? 폭동이 일어나고, 전쟁, 완전 대규모 전쟁이 아니라 국지전이 일어나고, 국지전 일어나도, 마찬가지 다 GDP가 올라 상승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죠? 불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불 끄러 소방차가 출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소방차 출동. 그리고 소방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물도 써야 되고 그리고 분말 무슨 소화제도 써야 되고 등등등등 해야 되겠죠. 소화제도 해야 되고 차량 정비도 해야 되고 소방차 정비 차량 정비도 해야 되고 등등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게 다 뭐예요? 이 전부 다 GDP에 포함되는 겁니다. 분말 수화제를 얼마나 생산한 양도 들어가야 되는 GDP에 포함되고 물 소비한 것도 그만큼 GDP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멀쩡하게 잘 사는 것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건 사고가 막 터지고 다치고 부서지고 싸우고 강도를 당하거나 절도 도둑이 뭐 횡행하고 이렇게 되면은 GDP가 더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GDP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PPP가 그나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PPP는 이런 걸 다 뺀단 말이에요. 불나고 어쩌고 해가지고 생기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그 금액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월급이 100원이다. 100원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 상품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는 국가별로. 그죠? 그러니까 물가가 비싼 그런 나라에서는 돈을 많이 월급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PPP는 오히려 낮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일본이 GDP 1인당 GDP는 한국보다 높지만은 PPP는 한국보다 낮는 게 바로 그런 경우예요. 근데 PPP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이것도 리얼로 따져야 돼요. 리얼 PPP. 무슨 말이냐 하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미국의 병원비, 미국의 의료비. 의료비는 GDP의 18%예요. 18%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8만 원, 좀 보니까 8만 달러였잖아요. 8만 달러가 1인당 소득이 있는데 이 중에서 18%니까 어떻게 되나요? 15,000불 정도 되겠군요. 그러니까 연간 1인당 15,000불 정도가 달러가 의료비로 지출되는 의료비 1인당. 산술적으로 15,000달러가 되는 거죠. 굉장하죠. 우리나라 돈으로 2,300만 원 정도 되겠군요. 달러 표시가 어디 갔나? 여기 있군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중국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중국 의료비는 중국의 의료비는 GDP의
7% 정도 돼요. 7%이고. 그리고 중국의 GDP는 18,000달러였잖아요. 13,000달러였죠. 13,000달러에 7%면 얼마가 되죠? 그러면은 700불에다가 약 1,000불 정도 돼 있군요. 1인당 1,000불. 그러니까 미국에 비해서 중국이 어떻게 되나요? 15분의 1 정도 의료비를 지출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요거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중국의 의료비가 15배가 될 만큼 의료 시스템이 더 잘 되어 있느냐? 의료 서비스의 품질이 우수하냐? 그걸 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상품을 비싸게 구매하는 것이냐? 아니면 같은 품질의 상품을 비싸게 구매하는 것인지 그걸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걸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영유아 사망률, 평균 수명, 기대 수명, 건강 수명. 요거예요. 요거만 보면 됩니다. 이것만 이 네 가지만 보면 건강 수명은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서 오늘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뛰어다니면서 살 수 있는 수명. 평균적인 수명. 기대 수명은 이 양반 지금 태어나면 앞으로 이 양반 몇 살 때까지 살 것인지. 평균 수명은 지금 올해 사망한 사람들의 평균적 나이가 몇 살인지 이런 걸 더 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영유아 사망률은 뭔지 아시겠죠? 5세 만 50 미만의 아동들이 각종 질환이나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를 따지는 거죠. 요거 네 가지를 보면은 그 나라의 의료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의료 수준을 판단하는 어떤 시금석입니다. 요걸 따지니까 놀랍게도 중국이 미국보다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중국의 의료 시스템이 미국보다 높다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은 15분의 1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실질 GDP가 미국이 중국보다도 3.5배나 더 많지만은 이 더 많은 금액으로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같은 품질의 상품을 15배나 더 주고 비싸게 산다고 하면 그건 또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그 리얼 PPP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각 상품의 종류별로 가성비를 조정하는 만약에 중국과 미국이 의료 시스템 수준이 같다. 의사들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숙련도가 동일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죠? 그럴 경우 미국의 GDP 15,000달러는 중국과 같이 1,000으로 수정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 예를 들어서 5만 불의 소득을 가지고 15,000불로 소비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그 금액을 차감하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계산하려고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만 말 놓은 김에 계산을 하죠. 자, 중국의 1인당 GDP가 5만 달러라고 가정합시다. 좀 전에 8만이었죠. 8만인데 여기서 15,000달러를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15,000달러에 상응하는 것이 중국의 의료비 1,000달러랑 사실상 상품 서비스의 품질이 같다고 그러면은 이걸 1,000달러로 바꾸는 겁니다. 1,000달러로 바꾸고 그리고 이거 뭐예요? 8만 달러에서 15,000불을 제하고 64,000달러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리얼 PPP는 PPP가 8만 불이었다 하더라도 리얼 PPP는 64,000불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게 리얼 PPP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경제학 교과서나 대한민국 서울대를 포함해서 모든 경제학과에서 리얼 PPP를 가르치거나 설명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거죠. 놀랍지 않나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많은 경제학 박사들이 이걸 개념을 못 잡고 있어요. 여기 이런 얘기 어디서 나오냐니까 경제학은 그냥 책 두 권만 보면 그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하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이왕이면 좀 영어로 적읍시다. 스미스의 국부론하고 그리고 칼 막스의 뭐예요? 자본론. 자본론은 1, 2, 3권까지 세 권이 있어요.
요세권이이이두권이라고해야되나세권이라고해야되나아네권이되겠군요이네권만제대로보면은방금제가설명했던내용이다들어가있어요그런데도그러한내용이내용들그런기초적인내용들을우리나라어디에서도가르치는데가없다는게문제죠자그럼리얼 GDP 로리얼 PPP 로미국과중국의현재를따지면어떻게되느냐는거죠리얼 PPP 어이거다지워버렸네잠깐만이거지우면되는게아닙니다리얼 PPP 로따졌을때2024년지금2월기준으로따졌을때이거제가계산해본건아니에요제가뭐경제학자도아니고경제학과교수도아닌데이걸계산하고있을리가없죠저는개발자프로그래머컴퓨터코딩하는사람이잖아요코딩아주잘하죠하는사람이니까이걸따지진않았습니다만대략짐작은해요대략짐작을하면은2대1정도일거라고봅니다그러니까지금기준으로미국과중국의리얼 PPP 리얼 PPP 리얼 PPP 를따지면은요정도수준이된다는거죠2대1혹은 1.5 대1정도수준현재에 1.5 대1에서2대1요정도일것같아요좀더오차를준다하더라도 2.5 대1평균2대1정도라고추정은해요아마계산하면이중에이사이에이범위내에서어떤값이나올겁니다그게현재란말이에요자그런데요게앞으로10년 내에1대1이되거나아니면은 0.8 대1정도로오히려미국의생활수준이중국보다떨어질거라고보는겁니다그것도길어야10년길어야길어야10년이니까빠르면 2, 3년내에도이렇게된다는거죠솔직히말하면저는앞으로한5년정도로봐요5년정도면은이렇게될겁니다이렇게보는또이유가뭐냐라고하는건데그이유가두번째부의편중문제입니다부의편중편중인데이게무슨말이냐니까지난80년대이후지난40년간입니다지난40년간미국의 GDP 성장 GDP 성장은에서1인당 GDP GDP 퍼캐피타성장이랄까요퍼캐피타1인당 GDP 성장미국은계속해서성장을해왔습니다계속성장한국가예요그리고지금도성장하고있고지금도유럽에있는모든국가들보다도미국의 GDP 성장이더높은데문제는뭐냐니까이 GDP 성장이미국인구의인구의 5% 에만적용되는나머지 95% 는계속하락이에요는계속하락계속하락인구의 5% 의부의집중이몰빵되고있는나라가미국이란말이죠우리나라도뭐큰차이는없습니다만은그정도가훨씬심한게미국이그러니까인구의 95% 는지난40년동안전혀살림살이가나아지지가않았다는거죠어떤의미인지이해가되시나요중국은이런문제가없느냐아중국도당연히문제가있죠문제가있지만미국보다는훨씬덜하고그리고 GDP 퍼캐피타를따질때이것도또중요해요이것도마찬가지앞에리얼 GDP 퍼캐피타개념이있어요리얼 GDP 퍼캐피타이건뭐냐니까소득분위사람소득분위가있을거아니에요소득분위1분위부터10분위까지나눠져있어요10분위까지해서그소득수준별로상위뭐 10% 그리고뭐20두번째구간 20% 또세번째구간 30% 이렇게각 10% 별씩전체인구 100% 를 10% 씩잘라둔게소득분위라는개념이잖아요그래서 GDP 퍼캐피타를따지려면은전체를뭉뚱그려가지고따지게되면이런문제가있단말이에요인구의 5% 만계속해서더잘살게되고나머지대다수인구는계속해서살림살이가나빠지는데도불구하고명목상으로는미국의1인당 GDP 가계속해서성장하는걸로표시되는그런오류를피하려면은소득10분위를나눈다음에이중에서미디언에들어가는부분미디언그러니까가장많은인구가포함되는분위가있을거아니에요그분위미디엄분위를선정한다음에여기서 GDP 퍼캐피타를따져야돼그래야지그나마의미있는경제성장
경제성장, 우리나라 4,800만 인구가, 한국 인구 4,800만인데, 경제성장 계속하고 1인당 국민소득은 계속 높아진다 하더라도, 그 높아지는 것이 인구의 0.1%가 몰빵으로 다 가져간다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나라가 더잘 살고, 점점점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따지려면은 미디언 분위를 따져야 돼요. 미디언. 그래서 1분위부터 10분위가 있다 그러면은 가장 인구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분위를 두개 혹은 세 개를 뽑아서 그 분위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나라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지, 그 나라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있는지 어떤지를 판단할 수가 있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리얼 GDP 퍼 캐피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학과에서 이걸 가르치는 곳이 단한 군데도 없다는 거죠, 또.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경제학과 교수라 하더라도 훨씬, 지금 경제학과 교수들보다는 제가 훨씬 더 잘할 것 같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부의 편정. 그러니까 미국의 GDP가 올라간다 하던들, 그것은 일부 계층, 인구의 5%에 집중되지, 나머지 95%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더잘 산다. 미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보다 잘 산다라고 얘기하려면은, 미국 사람들의 평균적인 삶의 살림살이가, 중국인의 평균적인 살림살이보다 나아졌을 때, 그때 더잘 산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이자 문제입니다. 이자가 뭐냐니까, 이자 금융이자예요. 미국의 모든 상품,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 가격의 최소 절반이 금융비용이래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미국인 소득의 소득의 절반이 금융비용이라는 거죠. 금융비용이라 그러면 이자비용. 대표적인 것이 모기지, 주택 대출이고, 다음에 학자금 대출, 의료비 지출, 카드, 기타 대출 등등입니다. 그죠? 미국은 대학을 졸업하면 평균적으로 2억 정도의 빚을 가지고 빚을 지면서 졸업장을 받아요. 평균 2억.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남은 인생 동안 먼저 그 2억 원을 갚아 나가는 게 일이란 말이에요. 집을 사더라도 마찬가지. 중국의 집값에 비해서 미국의 집값이 5배, 10배 이상 더 비싸죠. 그러니까 10배 이상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비용, 그 집값이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는 1억 원인데 미국에서는 같은 위치, 같은 평수의 아파트가 10억이다. 가격이 10배다. 그러면 10배의 차이가 왜 발생하느냐? 그건 이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른바 금융산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품 가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자 비용을 그만큼 더 많이 감당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예를 들어서 좀 전에 같이 8만 불을 번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4만 불을 금융 비용으로 지출한다 그러면은 실질적인 소득은 4만 불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중국은 안 그러느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금융비용으로서 많은 이자비용을 주택 뭐 담보대출이니 등등을 합니다. 미국보단 덜하죠. 미국의 뭐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이자비용을 감당을 해요. 중국도 이자비용을 감당을 해야 돼요. 특히 주택입니다. 특히 주택입니다. 그런데 이 이자소득을 누가 가져가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미국은 이자 수입, 은행의 이자 수입을, 미국은 이자 수입, 미국 은행의 이자 수입은 개인이 가져갑니다. 이른바 투자자가 가져가는 거죠. 중국은 누가 가져가느냐? 중국은 국가가 가져가요. 국가가 가져가서 이걸 뭘 하느냐? 인프라 건설하죠. 인프라 건설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 모두의 편익을 높이는. 대표적인 것이 HSR이죠. 고속열차. 이미 중국의 고속열차는 거의 4만 킬로예요. 지금 2024년 2월 기준으로 3만 8천 킬로미터 정도 될 겁니다. 연장 구간이. 그 비용, 그 막대한 비용을 뭐로 감당하느냐 하니까 이런 이자 수입으로, 국가가 벌어들이는 이자 수입으로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국민들이 미국인보다
명목상으로는 6분의 1밖에 소득이 안 되지만 미국인들은 꿈도 못 꿀 초고속열차를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니지만 거의 50% 이상의 인구들이 그 효용을 향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성이 되는 거죠.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자, 네 번째는 미국의 주력산업의 쇠락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미국의 주력산업이라 그러면 금융이 있고 다음에 군사 부분, 무기죠. 무기 있고 우리나라도 매년 중국에서 미국에서 수조 원의 무기를 구매를 하고 있죠. 무기 산업이 있고 다음에 오일 있고 식량 있고 이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금융과 무기와 오일과 식량인데 요 네 가지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니까 금융은 달러라이제이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미국의 패권이 바로 달러라이제이션인데 요 달러라이제이션이 뭔지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 차례 설명을 아주 아주 자세하게 아주 아주 그 의미 우리나라 어느 대학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그 내용을 아주 재밌게 제가 설명을 했어요. 궁금한 사람들은 영상을 검색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디달러라이제이션 된단 말이에요. 디달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금융산업도 미국의 금융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예금 이자는 낮게 주고 그러니까 미국이 은행이에요. 미국이 은행이고 미국이 은행 역할을 합니다. 그럼 고객은 누구냐니까 고객은 나머지 188개 국가가 되는 거예요. 미국은 은행으로서 이 고객들에게 188개 국가에 대해서 예금 이자는 낮게 주고 대출 이자는 높이 받는 겁니다. 대출 이자는 높게 받는 겁니다. 이게 미국의 금융산업이에요. 간단하죠? 예금 이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포린 리저브, 외환 보유고입니다. 리저브요. 이거 여기 들어가 있는 예금고, 예금 통장이 미국의 트레저리 본드, 재무성 본드예요. 채권. 그죠? 이 이자율은 평균 0.5% 정도입니다. 평균 0.5%. 그리고 대출은 엄청 높게 받아, 대출 이자는 엄청 높게 받으면 거의 고리 대금업 수준으로 받는데 누가 대출하냐니까 바로 월드뱅크와 그리고 IMF죠. 월드뱅크나 IMF는 사실상 미국의 산하 기관이에요. 미국 기관입니다. 미국이 가장 많은 돈을 출자하고 있고 미국이 그 운영을 결정하고 있고 월드뱅크의 총재 초대 총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 미국의 관료들, 미국의 특히 국방성 관료들이 월드뱅크의 총재라든가 주요 직책을 가지고 있죠. IMF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 이자는 높게 받는데 평균적으로 15% 정도. 그리고 이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또 굉장히 또 상당히 재밌는 것들 하는데 한국도 한번 당했죠. 1998년도. 그러니까 저 사람이 돈을 빌려 가게끔 하고 돈을 빌려주고 그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빌려준 돈을 저 사람이 갚지 못하게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런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있는 가재도구라든가 땅이라든가 집문서라든가 뭐 회사 뭐 주식이라든가 다 뺏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거짓을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1998년도에 한국도 그렇게 해서 당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제대로 당한 것은 러시아입니다. 1991년도 러시아죠. 그러니까 요거는 푼돈이에요. 예대 마진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론 디파짓 마진, 예금이자 0.5%고 대출이자 15% 이 사이 마진, 이 차액이 예대 마진이고 은행의 수입이잖아요. 미국의 수입인데 요거는 푼돈이고 실제 큰돈은 어디서 들어오냐니까 돈을 빌려주고 그 사람이 갚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의 땅 문서와 집 문서 다 가져오는 건데 제대로 당한 나라가 러시아, 소비에트, 예전의 소련이죠. 1991년도 소련 연방이 해체됐을 때 그때 러시아가 통치로 틀렸고 그보다는 좀 훨씬 덜하겠지만은 우리나라도 1998년도에 똑같은 시나리오로 당했을 때. 자, 그다음 그것이 금융인데 이 금융이 물 건너갔단 말이에요. 물 건너갔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느냐니까 바로 브릭스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 질서죠. 브릭스의 등장입니다.
브릭스의 등장. 브릭스의 등장 목적은 뭐냐니까? 바로 이런 금융 시스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깨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브릭스가 만들어지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아시아 디벨롭먼트 뱅크, ADB라고 그러죠. ADB를 만든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IMF를 대체할 ADB 만들었죠. 자, 이거 얘기는 다음에 또 한번 기회 있을 때 정리를 하고. 자, 두 번째 무기 산업입니다. 무기 산업인데, 자, 미국의 무기는 전시용이에요. 무기는 전시용이고, 그리고 비즈니스용입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지 전투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기는 전투용이 아니에요. 싸우는 실제 전쟁을 위해서 사용하기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전시용이자 비즈니스 모델. 네. 이거는 이 얘기를 하려면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국은 어떤 무기 산업의 회계 기준, 회계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펜타곤 어카운팅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어카운팅. 이건 뭐냐니까, 무기를 생산해서 미국 국방부에 납품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무기의 원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익을 보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에 들어가는 조종사들이 급할 때 볼일 볼 수 있는 그런 비행기 전투기 조종사들이 출격했는데 갑자기 뭐 배가 아파서 설사가 나온다. 그럼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처리하기 위한 간이 화장실. 매우 매우 작은 간이 화장실. 그 가격이 1,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 가격이 왜 1,000만 원이 됐느냐는 거죠. 그게 펜타곤 어카운팅인데, 어쨌거나 그 얘기는 또 다음에 언제 했을 때 한번 정리를 하고, 어쨌거나 미국의 무기가 전투용이 아니라 전시용이고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 실제 전장에서는 전혀 효용이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됐죠.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전쟁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것이 KF에서 패트리엇 시스템이었죠. 패트리엇 시스템이 러시아 킨잘에 박살난 겁니다. 킨잘에 박살난. 그죠? 그러니까 아무 효용이 없다는 거죠. 미국에서 생산하는 무기들 중에서 실제 전장에서 효용, 그러니까 그 슬리퍼 신고 뭐 AK에서 총 들고 있는 그런 반군들이 아니라 실제 러시아 같은 국가와 싸워서 효용을 발휘할 수 있는 무기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없다는 게 지금 증명되고 있어요. 지금 그 300조 정도를 투입하고 있죠. 그래서 투입했는데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성과는 제로입니다. 가시적 성과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미국의 무기를 판매하는 것도 이제 물 건너간 겁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그냥 눈 감고 무조건 하고 미국이 사라 그러면은 뭐 F-35든 F-22 뭐 랩터든 그거 다 전시용이에요. 실제 전쟁에서는 아무 짝에 못 쓰는 그런 거. 사람들이 생각을 못해요. 그 왜 F-35나 F-22나 뭐 랩터, 세계 최강 전투기 F-22 이게 실제 전쟁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걸 제가 또 올린 영상이 1년 전쯤에 올린 영상이 있어요. 궁금한 사람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전쟁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지. 자, 그리고 또 뭐 오일 산업이었잖아요. 오일 산업인데 이것도 물 건너갔습니다. 미국의 오일 산업. 또 내수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어요. 내수. 그리고 유럽 시장. 유럽이 이제 더 이상 러시아 가스를 살 수 없으니까 이제 가격을 두 배, 세 배를 주고 미국산 오일과 가스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제 유럽을 뺏기 먹는 게 이제 오일 산업이 되는데 이것도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오래 못 갑니다. 왜냐니까 유럽에 있는 산업단지들이 다 미국으로 옮기고 있죠. 요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도, 그러니까 이로운 것, 덕을 본 것도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럽의 산업단지가 다 미국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한국의 산업단지 중에서도 큰 것들, 삼성반도체 이런 것들도 미국으로 옮겨가야 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99%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죠. 식량산업.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미국의 식량 산업의 경쟁력이 세계 최강입니다. 세계 최강의 경쟁력인데 이건 역시도 좀 물 건너갔어요. 그 미국
미국 내에서 그 회사 이름 뭐죠? 몬타고였나 뭐였나? 어떤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 식량 산업인데 미국 내에서 재배하는 곡류, 곡식류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많은 양을 해외에서 생산을 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국가가 우크라이나 등에서 생산하죠. 근데 여기에 물건 나갔단 말이에요. 특히 우크라이나의 열화 우라늄탕을 쓰는 바람에 더 이상 그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나 마찬가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이.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뒤에도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옥토,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토지의 소유권 90% 이상이 미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또 99%예요. 따라서 식량 산업 그동안 미국이 굉장한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였던 식량 산업도 다른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작년은 거의 다 거의 뭐 거의 망하는 수준을 밟고 있죠. 자, 요것이 지금까지 하나, 둘, 셋,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굉장히 막대한 불로소득, 막대한 효용, 패권 국가로서 가져왔던 그러한 누렸던 그런 막대한 이익들이 다 날아간다는 거죠. 그게 언제부터 날아가냐니까 올해부터 날아갑니다. 2024년부터. 그리고 5년 뒤쯤에는 중국과 미국인의 평균적인 삶의 수준, 생활 수준이 역전되는 거죠. 그게 제가 99.9%의 확신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내전.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서 내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과거 미국의 1860년도, 1860년인가? 미국 남북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때 뭐 명목상으로는 흑인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 남북 한간에 뭐 어떤 뭐 전쟁을 했다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산업단지, 산업화 시대에 있어서, 산업시대의 북부와 농업시대에 있는 남북 간의 어떤 산업 헤게모니 쟁탈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또 그런 게 컸는데. 그 남북 전쟁에 대해서는 한번 유튜브에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재밌는 게 많이 있어요. 왜 그런 전쟁이 일어났고 왜 그런 식으로 전쟁이 전개되었는지 또 상당히 많은 설명들, 좋은 설명들이 나와 있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어쩌면 미국 내에서도 내전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상당히 큽니다. 왜 내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보통 집안이 부부가 싸우고 하는 경우는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은 가정에 불화가 생겨요. 그거는 뭐, 세계 어디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공통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은 미국 내에서 가정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거는 내전 형태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우크라이나 전쟁의 목적인 러시아를 다섯 개로 쪼개자는 거잖아요. 나를 다섯 개로 분할. 개로 분할해서 통치하겠다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토 동진의 목표였는데 이게 누가 보더라도 실패란 말이에요. 그럼 남의 집을 뭐 풍지박산 내려고 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내 집이 풍지박산 나는 거죠. 그죠? 그럼 미국 내에서 국내의 갈등 상황이 굉장히 고도화될 거라고 봐요. 특히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경제적 효용을 인구의 5%가 독식하고 있는 거. 미국의 주식과 채권과 같은 금융자산의 70%를 인구의 5%, 아, 80%죠. 80%를 인구 5%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의 편중 문제. 그죠? 그리고 산업 공동화가 얘기했던 실업 문제. 요런 것들이 누적되어 있는 실업 문제도 있고, 5%의 인구에 편중된 부. 그리고 실업 문제. 실업 문제는 해결 방안이 지금으로서는 없어요. 이미 미국의 산업이 다 빠져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미국은 제조업 기반이 사라진 국가. 이른바 금융산업이 주력된 국가잖아요. 실업 문제가 있고, 다음 인종 문제. 그리고 마약 문제가 있지. 그리고 국경 문제. 국경에 둘러싼,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불법 이민 문제. 불법 이민자 문제. 자, 요런 것들이 촉발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어쩌면은 내전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내전에 발전한다 그러면은 미국이 다시 49개 주로 분할될 가능성. 이게 각기 독립적 국가로
독립, 각기 독립하는 이런 상황도 어쩌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미국이 내전이 일어나서 미 연방이 해체된다는 것이 전혀 그게 무슨 얼토당토 안 하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중국과 미국 간의 삶의 수준 그리고 미국 중산층과 중국 중산층의 삶의 수준 삶의 뭐라 해야 하나요 소득 실질 소득이 역전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미국의 내부에 어떤 내전에 준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미국보다 잘 사는 중국 길어야 10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5년